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일관되게 구국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지난 5월 14일 날 금요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성명서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고 또 그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그런 집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상기한다는 점에서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에 점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제목은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오는 5월 21일 날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향후 국제적 좌표와 구군이 결정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처음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맹의 한미동맹의 역주행 행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미국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조속히 복원할 것을 진실되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진정한 동반자인 미국을 버리고 북한 혹은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은 배어망덕한 일이며 꽃방석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일과 같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의 성격도 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법적 기본 질서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역행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헌법적 기본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임을 뜻하기 때문에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가치 동맹을 훼손하는 일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대수장은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사회주의 사상에 함몰되어서 기아와 빈곤과 인권윤리 및 박탈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양산 등으로 문명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북한 공산집단과의 동거망상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할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바쳐 짓고온 이념이며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 땅에 식목하고 공동으로 성장시켜온 이념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은 그야말로 현재 대륙 세력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란 것은 반문명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또 반윤리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 80년 세월을 그야말로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차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문명사의 일원으로서 후진세계에 크게 귀감이 되는 나라와 를 만들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긴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은 586 운동권 정치권 세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기강과 근본을 해소하는 또 훼손시키는 그런 노력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대수장의 두 번째 주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미국과 공조할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위장평화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을 4년으로 족함을 넘어서
지나쳤습니다. 지구촌 역사에서 공산주의 국가 혹은 불량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제 해설은 지난주에 인복일 역사광장에서는 해방전국에 우리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남한 내의 총선거를 앞두고 김규 선생과 또 일련의 그런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기본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우선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선이고 네 번째는 정치 공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 공산주의라든지 전체주의 실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짜 평화 선전 선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70년 전에도 해방정국에서도 계속되어 있고 그 해방정국에서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공작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국민들이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재촉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 성명서에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산화 술책인 민족공조 기반을 깃발을 내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한미공조 깃발을 당당하게 올릴 것을 약속하라.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그 통일은 마땅히 자유통일이 돼야 되지 민족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족통일이라는 그런 노선 위에서 대북 문제를 결정하고 대중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팩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기본 질서, 우리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문명사의 일원으로서 서방 승진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멋진 나라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과 인류의 공동 그런 번영의 원칙인 기본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기본권을 늘 신장하고 강화하고 발전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문명사회의 모범적인 국가로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5월 15일 날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일관되게 꾸준히 그렇게 제공해온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성명서에 담긴 네 가지 요구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요구 조건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저의 간략한 해설을 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